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걸 또 만드는 날인데요 새우 100마리 새우장 만들기 근데 100마리가 조금 넘을 거예요 제가 조금 충분히 사서 그러면 빠르고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를 배송받았는데요 이때는 산새우가 잘 안 나오는 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급냉한 새우를 시켰고요 일단 개수를 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마리, 두 마리 111개 총 111개입니다 소금물을 좀 만들어서 새우를 한번 씻어줄 건데요 이걸 만약에 맹물로 그냥 새우를 씻으면 비린 맛이 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청주나 뭐 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부어가지고 비린 향도 좀 잡고 살균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새우를 손질하는 동안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재워두고 있을게요 육수용으로 먼저 머리만 떼줄게요 머리는 여기 댕강 자르는 것보다 여기 살짝 위에를 자르는 게 살이 조금 더 있어요 이제 육수를 만들 건데요 40마리 기준으로 한 1리터 정도 생강은 한 반쪽 마늘도 한 4, 5알 무는 한 반개 그리고 저는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도 넣고 파도 한 개 정도 양파 넣고 손질한 새우머리 푹 끓여줍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진짜 딱 새우탕 새우 머리는 먼저 좀 건져줄게요 내장이랑 들어가 있으니까 좀 쓴맛이 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탕 끓여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이대로 푹 더 끓여줄게요 술에 조금 향균 된 상태의 새우인데요 여러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통째로 넣으실 분들은 뿔은 위험하니까 좀 잘라주고 뭐 수염도 자르실 분들은 수염 자르고 깔끔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대로 난 머리 없는 새우장을 하겠어 그러면 요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껍질을 까겠어 하면은 까주시면 됩니다 꼬리까지 끝까지 다 해도 되고요 저희 할머니가 치아 씹는 게 조금 많이 약하세요 등 쪽을 한번 살짝 갈라가지고 이렇게 펴주는 거죠 조금 씹는 맛도 편해지겠죠? 여기서 공통점! 여기 새우 두 번째 마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콕 찍어주세요 내장이 이렇게 비린 맛도 나고 균도 들어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깐 새우장이 쉬운 게 아니네요 이걸 엄지손가락으로만 깔 수가 있는데 감각이 무뎌졌어요 지금 할머니 드릴 것만 까고 나머지 그냥 다 담글까? 알아서 까먹으라고 아닌가? 7일이 넘어가서 좀 오래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은 새우하고 그 간장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새우를 냉동을 시켜놓으세요 그러면은 좀 오래 놔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 했나? 했을 때 여기 한 마리 숨어있고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새우 껍질을 까보긴 또 처음이에요 끝! 등 따라서 한 번만 요 정도면 되겠죠? 이렇게 세 가지로 마지막으로 소금물로만 간단히 헹궈주고요 지금 육수 끓고 있는 동안에는 얘네들이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 보관해줄게요 야채들이 물러졌으면요 면보에 한번 걸러주세요 자 이제 간장을 만들 건데요 육수가 2, 간장은 1 설탕은 0.3 정도 소주나 맛술 0.12 한번 이렇게 확 끓면은 너무 오래 끓일 필요 없이 불 끄고 레몬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어요 소금으로 빡빡 문대가지고 이 끄트리는 어차피 흰색이 많아가지고 안 쓸 거예요 레몬 씨들은 좀 제거를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새우를 넣고 새우가 안 잠길 때는 이렇게 접시로 해가지고 충분히 잠기게 해주고 냉장고에서
이틀간 숙성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맛을 살짝 봤거든요. 예상보다 빨리 간이 뱉더라고요. 빨리 이제 출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, 애들을. 이틀 차니까 간장 한 번 더 데려가지고 바로 출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달지 않은 레시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아도 될 것 같아서 설탕 조금만 추가할게요. 네, 지금 한번 확 끓었거든요. 더 끓이지 마시고 불 꺼주세요. 한번 체망에 걸러줍니다. 이게 다 새우 그 단백질이랑 내장 뭐 이런 거지. 숙성이 더 해야 되는 새우는 밑에 깔고 통새우장, 배 갈은 것들, 레몬도 새 거를 넣을 거고요. 월계수잎이 약간 살균 효과도 있고 보존 효과도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새우장 끝! 배달을 하러 갑니다. 밥 먹었어? 네. 어머니 뭐 만들어 왔다 할머니. 장 만들어 왔어. 새우장. 호호. 밥도둑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. 간이 완전히 됐고 이제 그냥 야. 통으로 된 것도 있어요. 배 안 따진 거. 야 근데 이 간이 참 맛있게 됐네. 앙 먹어? 간장 맛있다. 맛있다.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간장이랑 너무 맛있어. 비벼먹어도 되겠어. 맛있어. 지금 3일째인데요. 겨우 한 마리 남았어.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최대 7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은 그럴 걱정이 없었습니다. 먹방도 없지고. 껍질이 있는 거는 48시간 이후부터 드시는 게 좋고요. 간장이 많이 달 경우에는 3일부터. 깐새우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장을 달게 안 했기 때문에 24시간 이후부터 드시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저 입맛에는. 꼭 싱싱한 새우로 담그셔야 배탈 안 나요, 여러분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싱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